잡기부나 사고방지부, 화합부 이런 게 좋지. 1년 내에 그래도 그렇게 지니고 있으면 큰일은 없이 사시니까 감사하고 신한테. 신에 대한 믿음은 한 번을 빌어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부적을 지닐 마음도 이 부적을 지내서 내가 괜찮다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요만큼의 그 발휘하는 게 이만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부적이라는 건 상황에 맞아야 되고 지닌 사람 마음가짐이 있어야. 이 선생님 채널 시청자분들이 이제 50, 60대 분들이 많으니까 50, 60대 분들이 지니면 좋은 부적은 뭐예요? 40, 50대는 건강이야. 건강이나 그게 또 따라진 게 사람이 기가 약해지잖아. 그럼 기가 약해지면 뭐가 이제 잘 씨기도 하고, 상갓집도 그 나이 때는 자주 가야 되거든. 뭐 상갓집 가면서 뭐가 씨기도 하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잡기부나 사고방지부 그런 거, 화합부 이런 게 좋지. 화합부는? 식구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때는 나도 나이 먹었기 때문에 할 소리 한다 이 나이거든. 그런데다가 또 가시면 또 음주 한잔 하시면 티격도 생기고, 또 한잔 오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나이에 제일 많이 하는 분 뭐 삼재부에다가 뭐 잡기부에다 사고방지부 이런 것도 넣어주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엔 그렇게 해서 당골레든 내가 해주고 있거든. 그렇게 해주면 어쨌든 감사한 게도 1년 내에 그래도 그렇게 지니고 있으면 큰일은 없이 사시니까 그게 제일 감사하고 신한테.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 믿음은 중요한 거거든. 인간 사이의 믿음도 중요하잖아. 인간 사이의 믿음이 신뢰가 깨지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사실 와닿지가 않는 거거든. 신에 대한 믿음은 한 번을 빌어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부적을 지닐 마음도 이 부적을 지내서 내가 괜찮다네 하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요만큼의 그 발휘하는 게 이만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50, 60대 분들은 이제 건강적으로 그런 것 중요하고, 한창 그 나이 때는 기반이 다 잡혀져 있고 아이들도 다 큰 나이라 아이들 장가 보내고 십장가 보내는 나이고, 그지? 또 이제 여행도 많이 다니시는 나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 건강. 50대, 60대 분들도 뭐 금전부 뭐 이런 거 써도 재물이 들어오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금전부를 써가시는 분도 있어.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무조건 부적이라는 건 그 상황에 맞아야 되고 지는 사람 마음가짐이 있어야 될 거야. 로또도 뭐 맞으라고 부적 써주는 분들도 있잖아. 되든 안 되든 믿음을 가졌으면 뭐든지 믿음을 갖고 마음적으로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 재밌게 사세요.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빌어주시고요. 건강하셔야 되고, 이제 옛날 50, 60대 분들의 부모께서 많이 섬겼던 유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7월 칠성날 자손 위해서 본인 위해서 좀 많이 비시고요. 이제 뭐 큰일은 다 겪고 넘어가신 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한 번쯤은 열심히 빌어서 내 업장도 더 남은 업장도 좀 닦아가면서 사시고, 수산한 것도 다 걷어가시면서 무당집 다니면 나쁘지 않아요. 무당 잘 만나면 뭐 돈 밝히고 이상한 무당집 아니라 현명한 무당 만나면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점점 잘하는 것 같아.